어우, 이쁘장하네. 역해는 뭘 입혀놔도 아름답군요. 나의 예전 남캐는 절대 이러지 않았는데. 람포스 세트 입었으면 아주 무슨 어? 장수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장수 느낌에 역해 하니까 겁나 색다른. 빰빰빰빰빠라빰빰빰. 연마술이 필요하다. 이번 미션은 테츠카브라다. 테츠카브라 조합술? 나쁘지 않아. 가자. 테츠카브라를 사냥하라. 포션? 이거면 충분해! 나의 패기를 보여주겠어. 나 패기를 보여주겠어. 자꾸 자꾸 시야가 한 곳으로 밀집이 되는데 아유 부끄러워라. 아유 부끄러워. 이렇게 가려야지. 그렇게. 9번 고고하세요. 오케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짠. 짠. 나 마카라이트 광석이 좀 필요해서 마카라이트 광석을 이번 판에 한 5개, 적어도 5개는 가져가기로 해서 광 좀 캐면서 가겠습니다. 난 마카라이트가 필요해. 마카라이트. 아이, 동굴에서도 파란 광 캐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은 안 되네. 멀티는 나중에 한 상위쯤 가서 그때부터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헌트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서. 아, 빨강에서 안 나온다 했었지. 파란광만 캘게. 그러면 보이는 파란광만. 마카라이트.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던 마카라이트 이제는 너무나도 필요하다. 마카라이트가 필요해. 자, 영상 타임. 냄새나는 것! 잠에. 자! 취업해볼까? 뭐지 이 방력? 좀 무서운데? 소극적으로 하게 돼 사람이. 탔다! 예스! 뭐야, 한 방 때렸는데 바로 타지네. 좋아라. 야, 한성검 들었으면은 난 어디를 때려야 되나 난감해. 한성검으로 얘 패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엉덩이? 예스. 잘 때린다 나. 아우, 잘 때려. 아, 좋아. 아하. No. 가드가 되니까 확실히 편해.
가드! 아 실패. 차액이 나왔겠다. 빡! 됐고? 가드! 펴내라. 굿! 무난히 예상이 된다. 무난! 한성검이 강화가 안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패다보면 되겠지. 찬. 단차 너무 잘돼. 여 지형이 아주 최고입니다. 자, 확실히 뒷동만 해서 잘 맞추기 어렵네. 나 머리는 못 때릴까? 머리 좀 때리고 싶은데. 일단 꼬리. 꼬리. 아무래도 기동성이 빠르니까 꼬리 노리기가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빵! 예스. 갔다가. 어리! 꼬리! 꼬리! 빵! 캔슬! 오예. 여기서 어퍼컷! 내리컷! 어흥! 단차! 세 번째! 아이 되게 좋은데. 나 조충곤 선택을 좀 조충곤이랜다. 한성검 선택을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아 너무 잘해. 모런 퀘스트 할 때 집에서 먼저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스토리 그거 먼저 하는 게 좋나요? 당연히 스토리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차지배기 안 하시네요? 네, 저는 차지배기는 좀 잘 안 하는데. 이거? 난 많이 때리고 싶어. 오. 자, 또다시 싸차 단차치 어퍼컷 내리컷 가드 언더. 오예. 아. 어우 맞았다. 나 지금까지 한 대도 제대로 맞은 적 없어. 너무 완벽하게 멋지지 않나. 해충사만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10개 선물 땡큐. 빅 나왔고 꼬리. 야 이건 정말 모범적인 플레이야. 모범 플레이. 자 여기까지 때리고 스톨지를 합시다. 아니 벌써 저러. 나 이빨 못 털었는데 아직? 야 이거 이빨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한성검 너무 강해! 아 강해! 강화도 안 된 1레어짜리 한성검이 테츠카브라를 상대로 이 정도의 효율을 뽐낼 줄이야. 약점 노리기 너무 편했거든. 다리 벌써 전다. 공격력 소 때문일까? 글쎄 그건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빨 부술 수 있을까? 가능한가? 정말 미친 듯이 이빨만 때려야 돼 이젠. 하나라도 부숴서 다행이요. 어허! 오케이. 성검이 딜 잘하면은 꽤 딜이 잘 나와요. 그런가? 어이, 한 성검 아닌데요. 와우. 짱짱쎄. 어이?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파랑광 즐겁게 캐러 가면 된다. 좋다. 되게 좋다. 재기성검. 자 파랑광 빰빰빰
빠라바빠빰. 무기 만들 때는 속성별로 만드는 게 좋나요? 무조건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것저것 만드는 게 다 좋아요. 마카라이트 두 개 좋습니다. 그리고 곡괭이도 좀 사 와야 되겠네. 곡괭이. 야오. 이 유틸성에 취해버리겠구만. 빠라바빠빰. 아. 아하. 지급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약해지는 무기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세다는 얘기를 제게. 한성검 난 되게 좋아하는데 무기 밸런스 왜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지는가. 걸렌스라든지 슬래시 X라든지 왜 후반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나요? 빰빰빰. 곡괭이 공짜 곡괭이. 퀘스트 하나 끝날 때마다 여기 체크합시다. 빠빠빠빠빰. 고맙소. 태치 가브라 이빨을 그냥 박살을 냈습니다. 한쪽 뿐이지만 배 설계를 해준다고 하십니다.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아이템. 이게 뭐지? 잘 모르겠네. 신화토마을. 오케이. 말풍선 되게 많아. 여기는 무기 연마 공방. 자, 아까 말씀하셨던 장소가 바로 여기죠. 자, 장식줄을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공격줄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 괴력의 씨앗이 부족하네. 아하. 공격줄을 초반에 만들기 위해서는 제기 비늘, 수강원주, 그리고 괴력 씨앗이 필요해. 내 괴력의 씨앗은 단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네. 괴력 씨앗을 어떻게 어디서 구해야 될 것 같네. 다음 퀘스트 갈 때 괴력의 씨앗 잘 한번 챙겨오자. 이게 바로 장식주 설명이네. 게리우스. 게리우스. 씨앗은 원생님 아닌가? 그래요? 모르겠다. 동굴 퀘스트에서도 제가 씨앗 포인트 잘 뒤지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나올 것 같아. 난 초반에 무기 이것저것 만들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꾸준히 늘리겠습니다. 꾸준히. 납품으로 한번 슬쩍 볼까? 씨앗이 원생님이 왔다고요? 아, 이런 제길. 빰빰빰. 뭐가 양봉장? 오케이. 벌꿀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좋다. 가공정 주임이 게리오스 수렵하라. 네, 이번엔 바로 게리오스로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게리오스 좋다. 게리오스 잡자. 보석을 얻고 장착하고 가세요. 아하, 이거 네, 자파상이 주네요. 확연하게 오토가드 보석. 지금은 일단 오토가드 끼는 게 좋겠죠. 오토가드 보석. 자, 게리오스 잡아야 돼. 게리오스는 뭘로 잡을래? 당연히 차지 X지. 여기서는 무조건 차지 X. 이건 차액이야. 차액 각이야. 근데 마카라이트 겁나 부족해. 자,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소재가 필요했는지 살짝만 체크하고
철광석 부족하고요. 마카라이트 광석 두 개 캐와. 알겠습니다. 빨간 광도 캐야 되겠네. 철광석도 모자르고. 자지엑스 어떻게 쓰는 건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게리오스 잡으면서 보여드리지. 자, 오토가드 호석 방금 받은 거 요거를 끼고 자지엑스 간다. 역시 포즈는 차액만한 무기가 없지요. 꿀은 빨라고 있는 거지. 차액을 듭시다. 이번에도 모범 플레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정말 끝내주는 플레이가 될 거야 아마. 빰빠바빰. 뭐 도끼를 갖다 버렸다고 이런 이런 좋지 못해요. 차액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데. 아 잠깐만요, 제가 곡괭이도 몇 개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곡괭이 아 10개만 사주자. 진짜 세일 지질이 안 하네요. 10개만. 오우. 이번엔 게리오스. 포션 필요 없어. 정말 자신 있다 이번에. 점점판과 마찬가지로 난 포션 따위는 필요치가 않아. 자신감을 보여드리겠어. 게리오스는 3번이었죠. 3번 가다가 이거 하나만 먹고. 철광석이 모자랐으니까 요것도 캐고. 아 파란 나비는 잡고. 자 파란 나비는 꼭 캐야지. 됐어. 똑같은 거 걸리지 않아. 안 걸려. 야 대지결정이 너무 잘 나와. 철광석이 안 나오고, 나오라는 철광석은 안 나오고. 자 영상 타임. 파란광이다. 저렇게 해야 돼. 와우. 저 발랄함을 보라. 아주 발랄 했던 거. 어? 아주 발랄해. 아 옆에 거 캐고 싶은데. 어? 뭐야? 바로 섬광으로 시작이야? 아이 지저분한 놈. 여놈? 이거 캐고 있으면 올 겁니다. 안 오네. 에이. 마카로라이트가 안 나왔어. 망했어. 아, 되게 돌아다녀 정말. 야. 자. 자, 한방 간다! 빵야! 아니? 도망간다! 빵야! 머리통!
맞고 맞고 하. 체킷. 요, 어느 부위를 때려도 상관이 없어. 허리 한 대 빡. 그럼 맞네. 아파. 아, 아깝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막고 있으면은 탱. 그리고 카운터고 출력. 안 되네? 어, 이거 타이밍 딱 되지 않았나? 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아. 정말 돌아치는구나. 안 되네. 이것 때문에 차지 X 들고 온 건데. 아 뭐야, 나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이 녀석 됐어. 여기서 머리가 작살 낼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해. 자, 이모시고 원투. 딱 스턴. 그리고 딱 돌리고 어퍼컷 짠. 그리고 돌리고 머리통. 아, 깔끔한 콤보. 자, 게리오스는 딴 데로 가시고 나는 숙도를 가시고 저기 파란강을 마저 캐면 되겠다. 자지엑스 솔직히 어려운 무기죠. 그렇게 어렵지. 가드 포인트 익숙해지려고 얼만큼 생고생을 했던가. 자, 하나 났다. 하나만 더 나오면은 강화를 시킬 수 있지롱. 야, 어디로 갔을까? 8번인가? 2번인가? 아, 잘못 왔다. 그래, 하나만 더 캐고. 그리고 캐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바지를 갈아입어서 굉장히 빨라. 헌터 노트에도 가드 포인트 설명이 있었나요? 난 몰랐었네. 전혀 몰랐었어. 그랬단 말이야. 완전 비밀스럽게 감춰진 기능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야, 어디 갔냐? 아, 이놈의 페인트볼.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우, 맨날 까먹는 페인트볼. 잡다. 됐어. 이모시고 원투. 자,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 비분노 상태일 때 머리통. 아, 되는 것 같다. 오, 오호, 오호, 다 잡았네. 고무줄 가죽 하나 더. 됐어. 어딜 도망가! 자, 스턴! 그리고 마무리 깔끔하게 짓도록 하지. 바이바이! 아, 되게 아깝네. 잡혀라! 잡혀라! 죽어버려! 와, 이걸 버텨?
진짜. 아, 잘 버티는데. 아까워. 이거 되게 아깝지 않나요? 뭐야, 게리오스 조금 즐겨. 무지하게 아까웠다. 강화 차지 했으면 벌써 잡고 나왔는데. 무기폭 넓히면은 진짜 재밌는 게 모논이라 생각합니다. 무기폭을 넓히자. 모두가 웨폰 마스터가 되자. 아.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죽었어. 아, 죽었어. 배터리가 다 됐단 말이오. 아, no. 야, 이거 왜 충전도 안 되지? 잠깐만요. 충전조차 안 되는데? 아이, 진짜! 아유, 배터리 충전을 안 하고 있었어! 지금, 방전이 돼서 나갔는데. 어, 이거 왜 충전이 안 되냐? 충전불이 안 들어와. 충전 케이블도 고장나셨나요, 설마? 아이, 코드 꽂혀 있는데 왜 충전이 안 되지? 케이블도 고장났어? 이게 뭔 소리야? 왜 케이블이 고장이 나? 이... 어, 됐다. 어? 어? 와, 이거 고장났다. 충전 단자가 고장이 난 게 맞습니다. 어, 살짝 비트니까 불 들어오는데? 어, no. 아, 이게 비트니까 되네. 아, 이럴 수가. 나 거치형 충전기 없는 것 같은데. 없어. 아, 망했어요. 아, 되게 얌전하게 게임해야 돼. 어, 이 상태로 불 들어온 거 계속 수시로 확인하면서 하면 돼요. 진짜, 진짜. 아, 충전기 하나 더 찾아보든지 새로 사든지 해야 되겠다. 어, 사실 충전기가 망가져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새가 물을 뜯어가지고 좀 뭔가 많이 단선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지금 많이 망가져 있어. 근데 이상하게 충전이 잘 되더라. 망가질 때 됐지. 진짜. 그리고 제가 확장 슬라이드 패드 쓰기 때문에 거치형으로는 또 안 돼. 어, 거치형으로 안 되고 어차피 단자 문제이기 때문에. 아, 앵무새. 아, 앵무새. 아, 앵무새. 이 모든 게 앵무새 때문이야. 앵무새는 여러분 키우지 마세요. 앵무새. 다시 게리를 잡아야 되겠구만 이거. 1-5 사실 때 충전기 안 사셨나요? 네, 안 산 것 같아요. 충전기 따로 사지 않았습니다. 1-5 충전이랑 같은 충전기 쓰고 있네. 정다수랑. 이거 안 잡고 있으면은 되지가 않아. 안 잡고 있으면 충전이 안 돼. 나, 아, 이거 참. 그럼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테이프로 어떻게 고정을 시켜 볼래? 잘 되는 듯하다. 또. 바라바라밤밤. 게리오스 잡다가 똥이 됐구만. 네. 갑자기 충전기가 말을 잘 듣기 시작합니다. 잘 됐어. 일판 충전기랑 정발 충전기랑 같은데 나 같이 쓰고 있었는데 일다수랑 같이 쓰는데.
다시 말 걸고 다시 이거 하고 다시 저거 하고 다 해야 되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세이브로 해놔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에 충전기 이 녀석. 야, 내가 충전을 안 하고 있었을 줄이야. 아, 이 얼마 만에 튕김이야 이거. 게리오스를 또 잡아야 돼. 이번엔 도망치기 전에 제압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그 게리오스를 잡으러 가겠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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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정말 흥미로운 얘기야. 무기를 바꿔보라고 슬래시 X를 들라고요? 슬래시 X 들면은 고통인데요.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거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인데. 자잭스 한번 했으니까 딴 거 쓰라고. 안 돼요. 방어가 되는 무기를 해야지만 게리오스를 편히 잡을 수 있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냥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야만족의 건부. 야만족의 건부 간다. 와우 패키스 멋지기. 만용의 건부는 독병이네. 독병인데 속성이 가려져 있네. 어 그렇구만. 잘 봤고. 만용의 건부 이거 근데 되게 센데? 초반 무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강력화. 두사의 허수석. 만용의 건부 끝까지 트리를 타게 되면은 후반에 오나즈 치스렉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렇구만. 난 그렇게 트리가 터질 줄 몰랐습니다. 그냥 제기 룩으로 그대로 남을 줄 알았는데 그건 몰랐다. 자 그러면 슬래시 X로 한번 해보죠. 조금 많이 힘들겠지만 해볼게요.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가능해. 밤바라 밤밤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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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슬래시 X는 사랑으로 모두 커버 가능하다고. 아 이럴 수가. 대단한 스렉 유저네. 와우. 나도 한 말을 그런 식으로 썼었지. 애정으로 커버 가능하다! 슬래시 X 파일럿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슬래시 X는 아무 죄가 없어.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독병인데 독을 게리오스한테 걸 수 있을까? 난 잘 모르겠네. 네 이거 독병 슬래시 X예요. 건모드로 쥐어펴면은 독 걸릴 수도 있어. 오. 독병은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쓴 적이 있었나 내가 독병을? 가자. 오케이 페인트볼부터. 같은 영상을 또 봐야 된다. 아, 또 보면 되지? 에? 물 먹으면서 기다려.
자, 아까처럼은 안 맞고. 호잇. 아, 검모드로 써야지. 검모드입니다. 검모드. 액. 와, 되게 뒤로 백하네. 이 녀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가스렉. 나름 필살기인데 말이죠. 아, 좋구만. 이 미친 듯한 튕김은 뭐지? 통통 소리가 나요, 통통. 빡! 아, 머리 안 맞네. 오! 오호! 좋았어! 이 녀석은 도가 안 걸리나? 봐야 알겠습니다. 자, 지금 딱 좋고. 눕혀놓고 머리를 갈아버리면 되겠네. 그렇게 많이 때렸는데 독은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확연하게 저항치가 높은 게 맞는 것 같아. 명색이 독병인데 독 한 번 못 거는 게 말이 되나? 안 되지. 안 돼요, 슬라이섹스님. 어, 뭐야! 아! 와, 내 방 빗나갔어! 아, 내 방 빗나갔어! 괜찮아? 어, 이, 왜 튕겨, 이게? 이게 왜 튕겨! 어, 검모드가 튕겨? 아,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슬라이시 엑스님? 검모드가 왜 튕겼지? 예리도가 나가서 그런 거야? 아니면 도끼 모드로 변환될 딱 타이밍이라서 그런 거야? 헷갈린다. 단차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아이, 짱나! 빡! 야, 독 맞았네. 아, 붉은 예리도에서는 슬래시 X 검모드라도 튕긴다고 난 빨간 예리부터인 줄 알았는데. 아, 빨간 예리라도 몰랐는데. 자, 독 데미지가 착착착 아프겠지만 그냥 때려. 뭐야? 뭐요? 이건 말도 안 돼. 오, 차지 X보다 더 빠른데요? 어째서 이렇게 빠를 수가 있어? 아? 한 번 더 간다. 오호호호호호호 강해. 슬래시 X 강하잖아. 정말 강해. 파란광 없나 이번엔? 없다. 마카라이트 정말 어렵네요 이거. 마카라이트 역시 갓 쓰레기인가봐. 오, 어라? 저 녀석 8번 가잖아. 좋아.
아니 저 녀석 6번 가잖아. 하하 저 녀석. 아니 저 녀석 7번 가잖아. 저 녀석. 아이 다리 아프게 씨. 플래시 X로 브라키 잡기 힘든가요? 더럽게 어렵습니다. 더러워. 더럽게 어렵습니다. 플래시 X 장인이라도 그거는 혀를 내도를 찍여.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 오오오노 하면서 경기 일으킬 걸. 후아 투아 또르르 머리만 아프다. 머리 부파. 오 세상에나 마상에나. 한번 더! 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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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야! 안 아프니 그거? 내 필살기인데? 정말 안 아파 보인다. 하지만 이걸로 끝을 내겠어. 아, 머리 부서졌구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뿌리 맞으면 죽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자. 그만 가. 야, 더럽구만. 죽음의 데스. 포션 틈을 절대 주지 않지. 독 이펙트는 참 좋은데 독이 안 걸려. 트래킷! 해냈다! 근성의 슬래시 X의 승리다. 해냈어, 해냈어. 슬래시 X로 간지나는 장면을 연출하기란 정말 어려운데 말이다. 나는 이 수렵에 아주 만족합니다. 만족입니다. 속성 해방을 다섯 방 때려서 무슨 고출력 수준이야. 다섯 방을 때렸어. 의지! 슬래시 X는 의지! 의지가 필요해. 그리고 파란광을 먹고 마카라이트 두 개를 먹는 게 이번의 목표. 나와라 마카라이트! 오케이! 정말 생각대로 되는구만 이거. 마카라이트만 빼면 만족스럼. No, no, no. 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광석 하나만 나오면은 더, 아, 만족! 아, 만족, 만족, 만족. 오케이. 야, 이거, 오, 좋네. 자, 화면까지 멈췄어. 야, 뭐, 완벽해! 이 수렴은 완벽해. 빰빰빰빰. 완벽한 수렴이야. 모든 게 완벽해. 허공다포까지 시정했습니다. 대단. 철광석 두 개 더 나왔어. 이거 저 배터리 나가서 튕겨버린 게 더 잘 됐네. 아, 튕긴 게 신의 한 수네. 야, 신의 한 수다. 게리어스 잡았다. 두 번. 게리 잡으면 이 다음 뭐지? 자, 궁금한데요. 예전에 게리오스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소에서 잡았었어요. 오, 자, 분위기가 달라졌어.
아니, 필두성? 필두성? 별미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 말은 진짜 번지르르. 필드 아저씨? 그렇지. 역시 요런 부금이었었지. 아, 부금이 아주 좋습니다. 아, 또 똥캐네 이거. 아, 미니 금붕어라니. 아, 낚시 너무 싫어. 낚시 너무 싫어. 자, 마카라이트 되니? 아, 철광석 하나. 아, 아깝군. 랜서님. 어느 몬스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두 파티가 왔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대단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딱 이렇게 왔습니다. 필두 파티. 도스 게네포스인데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도스 게네포스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 이거 포획이네. 아, 포획 기억났다. 포획 첫 포획 퀘스트죠. 이건 100% 키 퀘스트겠죠. 요거를 받아서 해보자. 요 녀석 잡으면 마비 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네요, 말씀대로입니다. 게네포스 도스 게네 보스. 아, 이거네 이거. 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번에는 무슨 무기를 한번 해볼까. 아, 또 고민되네. 아, 좀 아무래도 1회어짜리로 1회어짜리로 가겠습니다. 으아! 아, 럭본. 아, 아깝다. 용골 소가 무슨 다섯 개가 필요하고 그러시네. 알았어. 아, 뭐하지 이번엔. 랜스 걸랜스. 아, 포기하기 부족하고. 해머 쓰고 싶은데. 정말 해머 쓰고 싶은데. 어? 어? 아, 마카라이트 아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사나이의 대검. 아, 해머 씁시다. 그래요, 좀 강화 단계가 낮긴 하지만 엑셀 해머는 엑셀 해머지. 에이, 뭐니 뭐니 해도 해머 중에 진리의 장비라 불리우는 엑셀 한바 빵. 됐다, 준비 끝. 걱정하지 마시기. 도스 게네포스는 대충 때려도 머리가 다 맞습니다. 내가 걱정되는 거는 나의 그 넘치는 수렴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멱을 따버리는 게 걱정이 됩니다. 호의 퀘스트인데 멱을 따버린다고. 아, 불안해. 아, 불안해. 정말 불안해. 상황용 솔플 가능하세요? 시간만 주어진다면. 빰빰빰빰빠라빰빰빰. 잘 때 포획하면 되죠. 하위는 자기 전에 죽여버린다니까. 아, 나의 해머가 너무 강력해서. 아니 뭐 다리 저는 거 보이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려 이 녀석이. 고우.